내일 장의 투자 전략, 다음 주 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자기 너무 주가 상황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 흐름을 좀 파악하느라고 저나 지금 연구원이 팀장님이나 굉장히 바쁘신데 일단 어떤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해야 될까요, 우리는? 일단 뭐 동시효과 때 빠지는 거야. 프로그램 매물 이슈가 이제 좀 불거지니까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많이 빠지는 거고요. 그렇죠. 예. 일단은 뭐 여기에서 뭐 어떻게 바뀔 요인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, 이번 주 이게 내일이죠. 내일 중국의 제조업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우리나라의 수출입 통계 발표가 있고, 그 다음에 월요일 날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랑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.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야 워낙에 이제 나빴기 때문에 뭐 별로 기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한 자릿수로 마이너스가 줄어들긴 했지만, 네. 그럼에도 뭐 별로 그렇게 그렇고. 주목할 부분들은 제조업 지표들이에요. 중국이나 미국이나 제조업단들이, 이게 11월 달 제조업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스몰 딜 합의 이후에 상당히 긍정적이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경제 지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죠. 그러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. 네, 두 번째를 보면, 그 지난번에 류허 부총리가 중국 고위급 관계자들을 초청을 했잖아요. 추석 감사절 이전에 좀 와라, 와서 상담을 하자 했는데 묵묵부답하다가, 얼마 전에 한줄두줄 정도의 보도가 좀 나왔었는데, 로이터 통신 뭐쭉 얘기하다가 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, 그 미국 측 관계자에 따르면 추석 감사절 이후에 중국을 방문할 수도 있다. 그럼 12월 초가 되겠네요. 그쵸. 다음 주죠. 아, 그럼 12월 15일 전에 가긴 가는 건가요? 그래야죠. 이제 그 내용. 그렇게 돼버리면 다음 주에 대면 협상 일정이 나오거나, 아니면 뭐 초청을 했으니까 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. 아니면 이제 트럼프가 또 다음 주에 보면 이렇게 3일날, 4일날 나토 회의가 있어요. 이 나토 회의가 있어서 여기에서 미 EU 간의 무역 분쟁, 미 중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그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오면 당연히 요즘 핫한 이슈가 그거잖아요.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죠. 그러면 최근 들어서 EU에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는 걸로 확정을 했고, 트럼프는 자동차 관세 부과를 안 했어요. 상당히 서로 손잡고 뭐 얘기 좋게 좋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, 미중 간의 무역 협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홍콩 이슈가 이게 확산이 되지 않는 이상, 그러니까 뭐 군대가 그쪽으로 가거나, 군대가 갔으면 지난번에 갔지 지금 뭐 상황에서 가지는 않거든요. 네, 그런 상황들. 뭐 그쪽 같은 경우도 2003년도에 그랬거든요. 2003년도에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보안법 같은 법을 중국에서 딱 흘려다가 거의 때 50만 명, 100만 명 모여가지고 그거를 무산시켰었거든요. 문제는 그 직후에 선거에서 야당이 승리를 하고 나서 시위가 사라졌어요. 이번에도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. 그 이슈는 그러면 해소가 되는 거고, 홍콩 인권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, 지금 서명을 했잖아요. 바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. 1년 그렇다고 후에요. 하더라고요. 예. 1년 후부터 진행이 되고, 우리 그거 있잖아요, 환율 보고서 매번 변경하는 것처럼 그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재정 돼요. 보고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. 그거하고 똑같이 뭐 보고하는데, 그거는 중국이 아마 승인 안할 거예요. 왜냐면 자기네 나라의 인권을 왜 다른 나라가 그, 내정 간섭이라고 자꾸 얘기를 그쵸. 하고 네, 그럴 있잖아요. 수밖에 없는 코멘트들이 좀 있고, 그리고 트럼프가 그 서명을 하면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가 그거에 좀 있었어요. 뭐냐면 조금은 자기가 한발 물러서는 그런 발표들을 좀 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확산될 가능성 높지 않다. 그러면은 트럼프 발언 같은 경우도 미 EU 간, 미중 간의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내용들. 그다음에 또 있죠.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지만, 뭐 그런 내용들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고,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진 거. 그러면 다음 주 정도 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가 유입될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.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외국계 자금들이 뭐 이탈을 하거나 뭐 이런 식일 수도 있는데, 이게 이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. 홍콩이나 홍콩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이탈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만 보시면 될것 같고, 저기 선물 매도로 통한 프로그램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선물 미결제 약정은 제가 장중에 봤던 것보다는 그 증가폭이 많이 줄었거든요.
그러니까 여기 하루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. 지금 현재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. 예예. 그래서 네.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이 일정표는 뭐 저희 홈페이지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, 보면 경제지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요일날, 일요일날, 그 다음에 월요일날 차이신 네. ISM 제조지표 뭐 여러가지 ADP 민간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고용보고서 다들 다 지난달에 비해서 다 좋은 그 시장 컨센서스가 다 좋게 나와 있거든요. 네. 거기다가 나토 회의 뭐 이런 것들 OPEC 회의도 준비되어 있지만 이 OPEC 회의라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3월달에 끝나잖아요.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추가 감산은 정말 희박하지만 그 기대하면 좀 국제유가 올라가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연장. 네, 지난번에 3개월 연장한다고 해서 그 국제유가 빠지고 6개월 연장한다고 해서 국제유가 올라가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네. 네, 그런 내용들. 아무튼 그런 OPEC 회담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에는 영향을 별로 안 줄 것 같고요.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지표 개선, 그다음에 트럼프의 긍정적인 발언, 그다음에 대면 협상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. 반대로 하락 요인도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렇죠. 예. 하락 요인 뭐가 있을까? 경제지표 되게 나쁘게 나오고. 그렇죠. 예. 그다음에 홍콩이 이제 좀 더 하면서 중국에서 난리를 치는 거. 이 정도 빼놓고는 없어요. 예,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. 다음 주,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마감 결과 나왔습니다. 지금 동시효과 상황,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걸 좀 보다가, 마무리 상황이 좀 늦어지나 했는데 그대로 잘 나왔어요. 일단, 코스피 쪽에서는 시가총액 상해 종목군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는 게 가장 좀 저는 눈에 보이네요. 자, 코스피는요, 결국은 2090선도 하회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. 30포인트 이상의 하락이 나왔네요. 1.45%의 하락으로 2087.96의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. 코스닥도 1% 넘게 내렸습니다. 632.99포인트로 거의 장중 저점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코스피의 경우에도 장중 거의 장중 저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. 그리고 수급적인 여건 잠깐 보도록 하죠. 오늘 수급적인 여건은 이거는 개별 종목을 좀 보여드리고 있군요.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.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,000계약 이상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. 코스피는 외국인의 4,500억 원의 매도가 나왔습니다. 이거 아무래도 장중에도 계속 확인이 됐었는데 IT 쪽으로 모두 다 집중이 됐었거든요. 전기전자 쪽에 코스피는 2,000억이 넘게 매도한 것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현재 선물시장의 움직임도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. 미결제 약정은 2,000계약 정도 늘어난 것 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장중에 4,000계약도 좀 봤던 것 같은데요. 일단 지금 현재 277.5포인트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. 현재 외환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의 움직임을 잠깐 살펴보게 된다면은 아시아 쪽에서는 항셍지수가 2% 넘게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. 상해 종합지수 0.8% 그리고 심천도 0.7% 전체적으로 다 아시아 증시가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. 만 갖고도 1% 넘게 내린 그런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죠. 예. 자, 이렇게 정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은 좀 많이 부담스러운 하루였네요. 문제는 하루빨리 지금 현재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봤던 2100선도 회복이 되고 흐름이 좀 많이 완화가 됐는지 여부일 것 같습니다.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측면을 팀장님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그런 흐름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지금까지 서상영 팀장과 그리고 심수빈 연구원이 함께해 주셨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